지금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. 진짜. 글쎄요. 제가 신은 르브론 시리즈 중에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간지나는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볼킥제 훅 아티스트 프랭키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신발은 바로 르브론 16입니다. 자, 아웃솔 패턴은 헤링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. 이 헤링본 패턴 사이사이가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어서 먼지가 잘 끼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헤링본 패턴 끝에 이 아웃솔 패턴 접지 모양이 약간 둥글게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실제 코트에서의 접지력은 제가 볼때 그게 좋지도 않고 그게 나쁘지도 않았어요. 먼지가 있는 데서는 약간 조금 밀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. 먼지가 없는 대부분의 그런 깨끗한 코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지를 보여줬습니다. 제 생각에 르브론 16의 접지력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. 그냥 준수한 수준,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. 이 르브론 16의 지지 구조는 KD11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뒤쪽에 딱딱한 지지대 이외에는 뭐 딱히 지지대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고요. 이 어퍼 재질 또한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니트 소재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지하는 부분은 이 뒤쪽에 힐컵 부분에 플라스틱 지지대 이외에는 없어요. 지지력에 대해서 하나의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높은 지상고. 실제로 이 높은 지상고 때문에 제가 발목이 여러 번 돌아갈 뻔했는데 이 뒤쪽 힐컵이 딱 발목이 완전 돌아갈 뻔한 그 찰나에 뒤쪽 힐컵이 딱 받쳐줘서 다행히 이렇게 발목이 완전히 안 돌아가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. 지지력은 글쎄요. 제 생각에는 뭐 딱히 특별한 지지대도 없고 이 둥글둥글한 구조, 그리고 높은 지상고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. 자, 쿠셔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아요. 굉장히 반응성도 좋고 굉장히 빵빵하고 이미 뭐 바깥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빵빵해 보이잖아요. 굉장히 빵빵해 보이고 굉장히 빵빵하게 채웠어요. 또 르브론 자체가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르브론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최고의 쿠션이 아닌가. 쿠셔닝에 대해서는 깔게 없습니다. 쿠셔닝은 최고입니다. 피팅은 굉장히 잘 늘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반 사이즈 다운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뒤쪽에 부분이 약간 힐 슬립이 좀 일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. 제가 반 사이즈를 다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들린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. 그래서 이 르브론 16을 신을 때는 이 앞쪽에 신발끈 슈레이스들을 굉장히 꽉 묶고, 그리고 반 사이즈 다운해서 구매하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 부상 위험을 좀더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. 그리고 피팅 느낌은 좀 나쁘지 않은데 반 사이즈 다운하면은 약간 좀 답답하긴 해요. 이게 좀 전형적으로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좀 그렇게 포근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좀 그냥 그랬어요. 그냥 솔직히 뭐좀 답답하다는 느낌?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. 자, 통풍 최악이죠. 최악이에요. 별로 좋지도 않고요. 딱 봐도 안 좋아 보여요. 굉장히 숨을 쉴수 없는 그런 구조고 여기 뭐 슈레이스 넣는 이 군형 이외에는 군형? 구멍. 뭐 군형 이외에는 구멍 이외에는 뭐 딱히 통풍구가 없고요. 전체적으로 숨쉴 수 없는 그런 재질로 통풍구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통풍은 최악인 것 같아요. 자, 그 외의 상황에 얘기해 보자면 이거 신발을 딱 보면은 좀 이쁘거든요. 근데 신었을 때는 안 이뻐요. 약간 이제 검은색 계열이라서 저도 이제 검은색 이렇게 니삭스를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두툼해 보이고 이 뒤쪽 라인이 이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이 종아리 라인과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쁘지가 않아서
글쎄요, 이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신발인데 신었을 때 별로 안 이쁘다?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아,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이 뒤쪽에 오래 신다 보면은 보풀이 많이 일어나요. 딱히 뭐 농구화라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뭐 그냥 좀 그렇고요. 그리고 너무 비싸요, 솔직히. 르브론 시리즈 비싼 건 알겠는데 정가가 23만원? 2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, 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 20만원 이상의 가치로서의 가성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약간 이렇게 이거 오래 신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져요, 실밥들이. 뭐 올이 잘 올라오고 뭐 부풀 잘 생기고 약간 재질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외 사항들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. 일단은 로우로 만들었으면서도 지상구 높고 재질이 그렇게 뭐 딱히 받쳐주는 딱딱한 재질도 아니고 지지대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. 이 뒤에 힐컷 말고는 아웃리거가 있다고 하는데 아웃리거 조금 있거든요. 이쪽 라인에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앞쪽 라인이 굉장히 발레아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발목이 칙칙 들어가요. 진짜 뭐 크로스오버 좀만 하면은 그냥 후훅 넘어가더라고요. 뭐 근데 쿠셔닝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쿠셔닝 하나는 뭐 원래 르브론 시리즈야 쿠셔니야 뭐 의심할 여지 없고요. 그래서 제 총평은 농구할 때 신지 말고 일상화로 신어라. 일상화로 신으면 제가 볼 때 이쁜 것 같아요. 농구할 때 신기보다는 일상화로 그냥 약간 조거 팬츠나 아니면 약간 긴 약간 검은색 계열의 그런 뭐 진이라든가 이런 청바지 혹은 조거 팬츠와 같이 일상화로 신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농구할 때는 굉장히 최악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볼킥즈의 훅 아티스트 프랭키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구독 및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 공유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I'm out! Damn! Okay?